설명 내용은 저희 사업비 산정부터 그 다음에 각 비목별, 세목별로 그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산정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산정입니다. 과제 수행 시 실제 필요한 사업비를 예측 계획해서 그 예산을 산정하는 단계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산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산은 저희 산업부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그 재원별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사업비 요령에서는 그 재원에 대한 용도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각 사업별로 공고문에 지원 개요 및 기타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별도로 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 재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과 수행기관 등이 자체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기관 유형별로 혹은 수행하는 과제 유형별로 그 해당 사업비에 정부 출연금의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금 부담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저희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별 출연금 지원 및 민간 부담금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각 프로그램별 그 세부 설명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 출연금으로 그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 부담금은 그 출연금의 20% 이상, 그리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은 10% 이상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각 프로그램별로 그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현금 및 현물, 그리고 민간 현금 매칭에 대한 비율을 그 예시를 하였는데요. 특히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이나 에너지 산업 고도화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매칭과 민간 부담금 매칭이 그 필수 사항이라는 걸 주지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비목, 세목별로 구체적인 그 산정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그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를 하는데요. 많은 수행기관들이 그 혼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의 개념적인 부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거 자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많이 그 혼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속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속은 그 해당 그 참여 인력이 해당 기관에 직접 채용되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를 소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 인력이 그 우리 대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부 인건비로 계상을 하시고요. 참여 인력이 우리 대학에 혹은 우리 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외부 인건비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주의하실 부분들은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이렇게 채용 형태가 있는데 그 비정규직이나 그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다 소속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직장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내부 인건비로 계상을 하셔야 된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비 요령에 지원 인력 인건비라는 그 인건비가 새로 생겼는데 저희 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그동안에 동일한 개념으로 그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그 계상에서 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산정 기준인데 그러면 얼마를 산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급여 총액에 해당 과제의 참여율을 적용해서 그 사업 계획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급여 총액이라는 건 저희 급여 대장상 공제전 금액, 그럼 공제전 금액에 그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그리고 퇴직급여 해당분을 포함해서 총액을 사업계획서에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이러한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이나 퇴직급여 부담 그 해당분을 사업계획서에 미리 그 작성을 하실 때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과제 수행 도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이 그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급여대장상 공제전 금액하고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사대보험 기관부담금 그리고 그 퇴직급여 해당분을 그 반드시 산정하셔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양성사업에서 기타 좀 주의할 부분들이 저희 사업취지상 타대학 학생연구원에게는 그 외부인건비를 지급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인력인건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그 직접비로서 인건비를 계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박사우 연구원이 그동안 학생연구원에서도 해당이 됐었고 그 내부 인건비로도 지급이 가능했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현금 및 현물입니다. 그럼 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 어떤 현물과 그 현금 인건비의 구분 기준인데 저희 대학의 그 과제를 수행하실 때 기업이나 대학 소속 인력에게는 그 현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참여하시는 교수님의 인건비가 현물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인건비를 대상 그 지급을 계상을 할 부분들은 저희 규정에서는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100%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들에게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를 지급 그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예를 보면은 그 행정 인력 인건비라든지 지원 인력 인건비, 그다음 박사후 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비슷한 그 전담 연구 인력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근로계약은 학교하고 체결은 했지만 실제 이분들의 인건비 재원이 학교에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사업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인건비 집행 방법입니다. 먼저 내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RCMS에서 자계좌이체를 통해서 급여 지급 계좌 그 해당 기관에 급여 지급 계좌로 인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외부 기관이 있는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외부 기관의 급여 지급 부서로 RCMS에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개인에게 직접 이체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인건비 지급 부서에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통보를 해주시는 방법은 공문으로 하시든지 이메일로 알려주시든지 반드시 통보를 해주셔야지 그 이중 지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인건비를 이체를 하실 때 혹 하실 경우에 그 개인에게 이체가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해당 기관의 급여 지급 부서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걸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저는 내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우리 해당 소속 인력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의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우리 수행기관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인력에 대해서 개인 혹은 프리랜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인건비 지급을 하실 때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셔서 그 증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인건비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총괄 책임자 혹은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만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사후 연구원은 그동안 학생 인건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걸 주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그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실 경우에 박사후 연구원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주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인건비의 금액 산정 부분입니다. 금액 산정은 아시겠지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 과정별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그 학생 인건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과제별로 각 과정의 단가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각 과정별로 우리 학교의 학생 인건비는 각각 얼마씩이다라는 이 정한 기준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 금액에 의해서 학생 인건비를 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인건비 집행 방법은 그 학생 그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서 흡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대학의 경우에는 개별 학생연구원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 후 연구원은 근로계약서가 필수라는 부분들을 주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입니다. 먼저 사용 용도로서 해당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집행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으로 우리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보유하는 보유 또는 생산 판매하는 부분들은 현물로 계상을 하시고 우리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 판매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입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금으로 계상을 하시면 된다는 게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실제 사례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연구시설 장비 혹은 시작품, 시제품, 그 다음에 컨설팅을 계획을 하실 때 장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연차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구분해서 계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혹시 장기간이 좀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 기자재, 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지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물 계상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수행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해서 구입가의 20% 내역연수 만료일이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해당 연차의 규정상 현물로 부담할 장비의 잔존 내용 용수는 해당 연차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과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이 현물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장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입한 지 5년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잔존 내용 용수가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간보다 긴지 짧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 그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내역별로 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 사업비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그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계획서에 그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외에도 저희 규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러한 그 장비 이외에도 외주 용역을 혹시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장비 이외에 시제품, 시작품을 혹시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다른 컨설팅 용역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그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겠다라고 계획이 되신다고 하면 예상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주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수행기관들이 많이 그 혼동을 하고 실제 정산 시에도 많이 불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이 범용성 장비와 범용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먼저 범용성 장비의 경우에는 그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겠다 아니면 프린터를 사겠다 하고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약 시에 그 사업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우리 대학 자체 규정의 구매 절차에 따라서 그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예외적으로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영리기관이든지 비영리기관이든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혹시 범용성 장비가 필요하거나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및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우리 과제의 실제 사업계획서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협약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행기간 내에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수행기간 내에 집행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수행기간 내에 그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물품 등 공급이 완료된 경우에 우리 사업기가 수행기간 내에 그 집행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제 연차가 진행될 경우에 그 모든 집행 내역들,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간 종료일 전까지 입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종연도인 경우에는 그 최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시설 장비의 경우에는 입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연구활동비에 대한 그 산정 방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어떤 활동성 비용이다 보니까 수행기간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부 기준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 실소요 경비를 예측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세부 내역별 산정 기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처럼 사업비 요령 별표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그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이 저희 사업비 요령에 이 산정 기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필요한 항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계상을 하시고 사업계획서에 계상을 하시고 그 집행을 하시면은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인력 양성 사업에 그 특히 좀 다른 부분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교육 훈련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연구 활동비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 인력 양성 사업이다 보니까 수혜 학생이고 참여 연구원, 참여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된 비용들은 그 연구 활동비 내에서 교육 훈련비로 해서 그 계획을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참여 인력들에게 소요되는 비용들은 각 연구 활동비의 각 항목에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수혜 학생하고 같이 어떤 뭐 출장을 가거나 기업체 탐방을 위해서 발생된 출장비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수혜 학생들한테 그 발생되는 비용들은 그 교육 훈련비로 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같이 참여는 했지만 참여 인력들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은 국내 여비 혹은 국외 여비로 해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주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료 원고료면 인력 양성 사업이다 보니까 강의료나 원고료가 실질적으로 좀 일반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계상을 하고 1인당 연 500만 원 이하에서 그 계상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부 기관의 비참여 연구원에게 그 강의료, 원고료를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서의 내부 인력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을 그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의 강의료, 원고료 이외에 기타 전문가 활용비는 그 수행기관 소속 인력에게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영리기관의 최소단위부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자기 기관의 최소단위부서 이외에 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전문가 활용비는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 인턴십 비용인데 인턴십 비용은 인턴 학생에게 그 인턴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이제 기업에서 부담이 어려운 경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실비 정도는 그 사업비에서 수혜 학생에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운영비입니다. 연구운영비는 과거 연구과제 추진비
가에서 있었던 항목으로 연구과제 추진비가 없어지면서 그중에서 그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용, 그다음에 그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를 연구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그 직접비의 5% 이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지금 저희 사업비 요령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은 이제 연구과제 추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활동비 내에서 연구운영비를 계상을 하시고 그 금액은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그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5%의 기준은 그 5%를 초과해서 계상을 하셔도 되는데 초과해서 계상을 하시면은 추후에 그 과제 끝나고 정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5% 이내로 계상을 하시고 실제 집행도 5% 이내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전 연구과제 추진비처럼 정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운영비 중에서 특히 그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그 연구과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 비용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연구실 내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업계획서에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 비용 해서 구체적으로 그 공기청정기를 명시를 하셔야 그 실제 집행을 하실 때 인정이 된다는 걸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집행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회의비 같은 경우는 단독 개최가 아니라 그 외부 기관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만 소요 경비가 인정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콘소시엄이라 할지라도 그 A 주관 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B 참여 기관 소속 인력이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비로서 인정이 된다 하는 부분을 인정 그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그 과제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실집행 공공요금에 대해서 평균 참여율을 적용해서 그 사업비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실제 연구실에서 발생한 공공요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제에서 청구할 수 있는 혹은 우리 과제에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 산정을 하셔서 그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주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사업에서는 특히 이제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증빙을 하실 때는 구입 목록이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확인을 하시고 사업비 집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 수당에다가 그 관련 여비라든지 체재비 등도 포함해서 산정이 가능하고요.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수행 기간 간 현금 거래가 불가한데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래에 그 사례를 세 가지 사례를 놔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이외에 다른 참여기관 소속인 경우에도 그 강의료, 원고료의 경우에는 참여기관 소속 비참여 인력에게는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그 저희 한 대학에 실제 대학 소속 전문가로 활용을 했을 때그 우리 최소단위 부서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 최소단위 부서가 이외에 소속된 분이라면은 그 전문가 활용 무료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험 분석비 경우인데 시험 분석비는 시험 분석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면은 모든 그 분석 의뢰 비용은 다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과제를 수행을 하실 때 실제 시험 분석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수당 및 간접비입니다. 먼저 연구 수당입니다. 연구 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로 저희 사업비 요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10% 인건비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는 인건비의 10% 기준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집행을 하실 때는
한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한 연구원이 자기가 지급받은 인건비의 50% 이내에서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은 우리 해당 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50% 이상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 요령에서는 한 사람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인데, 저희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30%로 그 범위가 더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산업부 사업비 요령에 서 나와 있는 연구수당에 대한 제한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연구수당의 집행 비율은 직접비 집행 비율과 연동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해약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구수당은 과거의 지급 시기가 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평가 종료 후에서 지금 이제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행기간 종료 후에 지급은 가능하지만 과제에 대한 평가 끝나고 평가에 따라서 이제 실제 연구수당이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수당이 정산을 하거나 할때 실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정할 때는 실제 인건비의 10%만 산정을 하지만 실제 지급을 하면서 불인정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연구수당 집행할 때는 제일 먼저 지금 현재 규정이 새로 개정돼서 올해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직접비 집행비율과 연구수당 집행비율 간의 차이가 20% 이상이 나는지 여부에 대한 먼저 사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집행된 인건비가 실제 집행 인건비의 10% 범위 이내에서 지금 산정이 됐고 지급이 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참여연구원 한 명이 해당 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30%를 초과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본인이 해당 과제의 인건비 총액의 50%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연구수당 적용 사례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직접비 집행비율 연동에 따른 연구수당 집행 방법이고요. 아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한 사람이 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30%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인건비의 50%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 부분이고, 뒤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우리 연구수당이 수행기간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불인정되는 금액들이 많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라라고 사례를 만드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 자료는 추후 애기평 홈페이지 통해 자료가 올라가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과기부 고시 비율에 따라 고시 비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과기부에서 고시하지 않는 대학이라든지 고시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고시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좀 주의를 해주시고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반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연구수당하고 마찬가지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가 될 경우에는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불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수당도 마찬가지고 간접비도 마찬가지고 이 직접비에 대한 집행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가 뜻하지 않는 불인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하실 때 직접비라든지 이런 직접비에 대한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산을 할때 실제로 많이 혼돈이 되고 수행기관에서 잘못 적용을 해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그 특허 관련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등록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접비에서 산정을 하셔야 되고요. 특허 정보조사비는 직접비로서 연구활동비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정보조사비인지 특허출원등록비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보통 그 특허법인하고 그 턴키 계약을 통해서 특허정보조사비하고 특허출원등록비를 같이 영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있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정보조사비가 얼마이고 특허 출원 등록비가 그중에서 얼마인지 구분 계산하셔서 각각 직접비와 간접비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걸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간접비 산정 비율은 직접비의 10%인데 그 실제 협약 시 해당 연도 수행 기간 시작 시에 그 산정했던 금액보다 증액해서 사용하게 되면 불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표시된 것처럼 비영리기관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데 간접비를 전액 다 흡수해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불인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 수행하실 때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정산입니다. 정산은 이제 모든 과제가 끝났을 때 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를 정산 서류를 RCMS에 제출을 해주시는 거고요. 연차가 최종 연도일 때에는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출일로부터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45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주요 정산 절차는 RCMS를 통해서 정산이 진행될 거고요. 저희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RCMS에서 정산이 완료되고 진위를 통해서 그 정산 결과가 확정 통보가 되는 절차로 되어 있으니까 RCMS에서 정산 완료 통보가 가더라도 그게 최종 통보가 아니라 그 진위를 통해서 그 사업비 반납 공문이 가는 게 최종적인 절차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집행 추후에 제출할 증빙 서류는 저희 사업비 요령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사업비 요령 별표 5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각 비목별, 세목별로 어떠한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점검입니다. 상시 점검은 현재 지금 계속 RCMS를 통해서 그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고 건별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건별 증빙을 올리셔야 됩니다. 모든 증빙을 한 번에 모아 취합해서 한 번에 지금 묶어서 올리시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업비 집행권에 대한 증빙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를 집행하시게 되면은 집행 후 바로바로 해당 그 집행권에 맞는 증빙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 3개월마다 회계법인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 이후 2개월 동안에 컨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설팅 수행하는 동안에 그 미흡 사항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업로드를 하시거나 이러한 그 절차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상시 점검의 미흡 사항이 정상으로 그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주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